그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는 중이니 할 차례인데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 누가다를 만 누가다 그 그렇지.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부터 하죠. 그럼 그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는 영어로 더 클라우드 그렇지. 무브가 움직이던데 움직이는 중이 됐으니까 비동사 어떤을 움직이는 중이 어떤 움직이는 중이 어떻다 움직이는 중이다 비동사 필요하고 여기에 is가 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 is가 못 오고 are가 온 이유는 왜 the clouds is moving은 안 되고 왜 the clouds are moving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보면 그 구름들이라 그러고 있지, 그치? 그러면 그 구름들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라 할수 있지. 그쵸? 그러면 더 클라우드가 뭐하고 똑같은 거야? 안만 길어봤자. 그쵸? 그러면 데이 선생님이 방금 물어본 거왜 is가 아니고 are가 와야 되냐고 물어본 건 데이 is냐 데이 are냐 물어본 거하고 똑같지? 그렇죠. 그러면 they is moving이야. They are moving이야. 그렇죠. 그렇게 대답해 주면 되죠. 그냥 누가 다 만들었습니다. The clouds. 누가? The clouds가. 뭐다? 움직이는 중이다. Are moving. 묻는 말 만들면 돼요. 이제 그 구름들은 움직이는 중이다가 The clouds are moving. 그러면 그 구름들은 움직. 첫 번째. 그 구름들은 움직이는 중이니? 그렇지. 그렇죠. Are the clouds moving? 문장 완성. 구름들은 어디로 움직이는 중이니? 그렇지. 뭐라고요? 그렇죠. Where are the clouds moving? 이라고 물어보면 되는 거죠. Where are the clouds moving? 그러면 여기에 대답하는 사람은 the clouds 안만 길어봤자 day로 바꿔서 대답할 때 쓰겠죠. the clouds 너무 길고 귀찮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They are moving south. They are moving south. 그러면 they는 뭐 대신 온 거고? 그렇죠. The cloud 대신 왔고, 그 다음에 south는 뜻이 남쪽으로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로? 남쪽으로. 그래서 south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보고 있었어요? 그렇지. Where? 그렇지. 얘가 이리로 가야죠. Where are the clouds? 그렇죠. Where are the clouds moving? Where are they moving? 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그 다음 문장. 너는 그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할 차례인데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누가다, 항상 누가다부터 먼저 만들죠. 누가, 네가 뭐한다, 본다. 이거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본다. You
그렇죠. see. see가 보는 이에요, 보다예요. Is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you are see 해야 돼요? 그냥 you see 해야 돼요? You 그렇죠. 비동사 들어가면 안 되죠. 투가 들어있어요? 더즈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히나 쉬가 아니니까. 그래서 누가 다 완성했습니다. 오케이. 너는 본다? You see. 넌 보니? Do you see? 그러면 문장 완성만 하면 되네. 너는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What do you see in the box? 하면 되겠죠. 오케이. What do you see in the box? 난 문자 왔지, 너도? 오케이. 그랬더니, 상자 안에서 많은 공들을 본다, 이릅니다. 다른 상자 안에, 어? 누가다부터 늘 만들어야죠. 누가다, 나는 본다. 무엇을, 많은 공들을, 어디에서, 상자 안에서. I가 뭐 한다? see 한다. I see. 누가다부터 늘 만들면 돼요, 영어는. 그렇게 시작은 항상 누가다부터 하는 거야. I see. 그다음 I see many balls.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가 본다고 했는데 무엇을 본다 했네요. I see 한다. 무엇을? many balls. 그다음 오케이. I see many balls in the box. 오케이. I see many balls in the box. many balls는 많은 공들 이란 뜻이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란 질, 그렇죠. 무엇 많은 거. 무엇 많은 거. 그래서 many balls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었어요? What 그렇죠. 얘가 what이 돼서 앞으로 바뀌고, 이 속에 들어있던 to가 앞으로 나가고, I는 you로 바뀌죠. 그래서 what do you see in the box? 했더니 I see many balls in the box.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시간이 된것 같은데, 혜리야, 속도 잘 했는데 속도가 조금 느렸어. 알겠습니까? 조금만 더 다음번에 속도를 높여봅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오늘도 수고했고요. 다음 주는 화목입니다. 안녕. 오케이.